누구 나한테 얘기해볼래? 어, 나 이. 이마는 달라샤의 무덤을 찾기 위해 과거의 기록들을 연구했다네. 무덤의 위치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몇 가지 단서는 발견했지. 위대한 비제레이의 소환사 호라졸이 이곳 근처에 비전의 성역을 만들었네. 그는 강력한 마법사였으며 자신의 성역 안에서 악마들을 노예로 부렸지. 달라샤의 무덤에서 발이 봉인된 순간처럼 중대한 사건들을 관찰하기도 했고, 호라졸의 성역을 찾는다면 그곳에서 무덤의 위치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걸세. 호라졸이 아직 살아있진 않겠지만 조심히 나가야 하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네. 재료인 경에게 이 얘기를 하자. 자네를 만나고 싶다고 하다고. 비밀 입구 같은 걸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 오, 비밀 입구? 뭐 좋아요. 일단은 뭐 그렇다 치고, 어, 일단 완료했지 이것도. 예. 그리고 궁전 내 비전의 성역을 찾아라는 얘기까지. 일단은 어, 뭐 정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 여기서 이제 또 나오죠? 자네가 가진 독사의 목걸이가 호라드림 지팡이의 꼭지라네. 보아하니 자네에겐 희귀하고 귀중한 유물을 발견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군. 물론 자루와 꼭지를 합치려면 호라드림의 함을 사용해야 하지. 어, 뭐 트레저 헌팅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어차피 요것도 이제 보관하고요. 에이, 요. 아까 목걸이 어디냐? 어, 어 내가 안 어... 아, 요구나. 어. 독사의 목걸이 요거죠. 에, 요거. 어. 요거 두 개. 어. 잊지 말고. 기억 잘 합시다, 잉? 어. 그리고, 일단은, 어. 퀘스트 뭐 이제 여기 다 있죠? 이제. 요건 그렇다 치더라도 요거 해야 한다, 이제. 어. 우선은 제르이를 만나러 갑시다, 제르이를. 어. 여기요? 네. 환영하오. 문제가 발생하자 난 겁먹은 하렘 여자들이 궁전에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허가했소. 모든 게 다 괜찮았소. 그러던 어느 밤 하렘의 계단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소. 내 위병들이 도착했을 땐 가련한 여인들이 지옥에서 온 악마들에게 살육당하고 있었소. 내 용맹한 위병들은 악마들이 나타난 불가사의한 균열로 놈들을 밀어넣으려고 노력했소. 그날 이후로 내 병사들은 가망 없는 전투를 지속하고 있고 균열에선 악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 결국 이 도시의 다른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그레이지의 용병단을 고용했지. 드로그난의 말로는 비전의 성역이 이 궁전 지하에 묻혀있다고 하오. 루트골레인이 자리 잡은 곳이 고대 비제레이 요새가 있던 곳이라더군. 이제 궁전을 개방하겠소. 조심하시오. 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겠죠? 예. 궁전에 온 걸 환영하오. 자, 궁전에 온 걸 환영하오 하면서. 예. 자, 비전 성역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어, 용병 바꾸자, 용병. 용병 한 번도 안 바꾸지 생각해보지, 어. 용병 한 번도 안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어. 용병을, 어, 바꿀 만한 것이 그레이즈거든, 어, 그레이즈. 내가, 어. 거기 누구요? 자, 보자고. 어. 여기서 이제 어, 중요한 거 나오는데 어, 바로 어, 이거죠. 예, 여기 어. 바로 어. 준영. 어. 근데 왜 준영이 했어? 국내에서.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 그, 어. 근데 지금 못 하나 보네 지금. 아, 근데 아, 아. 더블 클릭하는 거. 어. 일단 바꾸죠. 그리고 일단 바꾸고 어. 우선적으로 일단은 어, 책 비상적으로 예비를 놔두고 있는 채우겠죠. 채우죠. 우선은 어. 우선은 어. 좀 좋은 거라도 좀 줘야 돼요. 어. 아, 귤색의 트라이더트에다가 어. 요거 두 개요. 어, 지금 뭐 이거 때문에 안 되는 거. 어, 참 때문에 어. 참이 좀 방해를 받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용하게 쓰겠음. 이렇게 해주고 지금 위에 뭐 박을 막아는 거는 지금 없죠. 예, 얼굴에 박을 막는 거예요.
아, 바디쉬로 바꿀 수 있네, 바디쉬로. 근데, 어. 생각해보면 바디쉬에 생각하면 됐구나, 어. 맞다, 어. 이걸 바꿔야 돼. 쓰겠습니다. 적어도 이것보다 나으니까. 자, 루피님 어서오세요. 자, 지금 팔로우만부터 뛰어 유튜브 구독까지 여러분들. 아프리카로드 추천까지 기대합니다. 어, 근데 지금, 어, 제 채팅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숲으로 지금, 뭐, 변경된 이후로는 지금, 아프리카 채팅이 잘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예. 어쨌든, 예, 가자고. 어우, 여기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그나마 다행히 시체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어, 그치? 어. 느낌을 좋지, 천천히 내려갑니다. 예. 여기 2층으로 내려가는데 두 군데로 있긴 한데.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그걸 입고 있었어.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제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 지금 여기 보세요. 예, 왼쪽에 있는 거, 아, 이쪽으로 해서. 지금 이쪽에 있는 거 없고, 미니맵 기준으로, 예, 오른쪽에 있는 기준, 오른쪽에 있던 내려가드리고, 이쪽은 이제 왼쪽으로 나. 자, 이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하죠. 예. 어떤 거냐, 댕댕이댕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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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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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보자고. 번개하고. 이쪽 앞에. 오, 이런 쉣. 침략자 인베이더라고 나온다죠? 영웅팔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어쨌든 보고 다시 불고 가자. 모래사막이 안수하고. 영웅팔도 어떻게 알았었지? 모르겠다고 하지. 뱉고 있다. 조심하고 조심해주고요. 네. 오! 또 다른 침략자. 아, 근데 챔피언 아니었나보네요. 저 침략자가 뭐, 몸이 빨개지면은 저 데미지 올라가는 그런 게 있던가? 아니면은, 저주해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는 좀 있네요. 일단은 트레저 헌팅 하면서 지금 가고 있긴 한데, 쉽지 않은 전망이네요. 오! 냉기가 있었구나, 고! 일단 문 좀 열자고. 오! 나, 이쪽으로. 피바람 말수다구나. 블러디 언데드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다만. 보자고. 이쪽 주변에 좀 없네요. 일단 웨이포인트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직 여기까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하렘에는 분명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서 절대 안 돼요. 내가 생각해서. 아침 보려고. 마주고. 오. 조심. 이쪽으로 내가 올까? 두루마리. 스크롤이라고 나죠, 또. 와, 근데 그나마 여기는 다행인 게 시체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옛날에 부작 같았으면요,
그 시체들이 막 보였어. 여기 시체를 잘 안 보이게끔 해놨나 봐. 물론 경비병의 시체는 빼고 말이지. 힘들게 하는 거만 그 대신에 이쪽 가자. 이쪽에는 뭐 별거 없네. 일단 쉬었다가 이렇게 되죠, 이쪽? 네. 뭔가 계속 왕왕 거린 것 같아요. 느낌이 안 좋단 말이지. 물론 음악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치? 음악 때문에 제가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치? 진짜 그래, 맞아. 음악 때문에 오! 꺼져주시고. 여기 없고. 오! 다음에. 여기 더 이상 없나 보다, 그치? 여기 막혔고. 오! 됐어. 일단 종이 좀 하고 왔어요. 안 열었구나. 여기 하리비추로 가는 길이구나. 일단은 제일 가까운 데로 가가지고 합시다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띵띵띵띵띵띵 했다면요, 이제는 예. 그냥 정석 들어갔어요. 군정 지하 1층. 여기 이제 군정 지하 1층이라 보지요. 오! 이런 제작! 오늘은 일제히 안 좋은 날이라고요. 기억해둬야겠어요. 진짜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았어. 예. 오. 균형이 위험하다. 균형이 위험해요. 예. 그래, 이렇게 있으면 붕쉐니까 뭐 상관없다, 그래. 오, 지금 뿔방망이라고 나오구나, 영웅팔을 어떻게 나왔지 모르겠는데, 나 기억이 안 나. 그리시네. 기억이 안 나, 진짜. 어쨌든, 지금 상황 보니까, 모르겠네, 차폐 라지쉴드, 막기 속도, 30에서 20. 일단은 아이템 정리하러 왔어요, 지금. 아이템 정리하러 왔어요. 돕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팔아버리고요. 어차피 제가 팔라딘 아닌 이상은, 그건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 이렇게 해주고 다시 돌아왔어요. 오! 꿀방망이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 그 덩치값하고 금값은 제대로 주네요. 금값은 제대로 줘. 문제 지하에 있죠. 일단은 몇 개는 일부 찾을 거야, 찾을 거야. 오, 웨이포인트 있다, 쉣. 그 전에 먼저, 이놈 또 처리해야겠어, 됐다, 아까 웨이포인트가 살짝 보였었는데, 제가 방향 잘못 잡았어요.
이쪽에 있겠구나. 어. 여기요. 군자 지하 2층. 자, 오, 야야, 이쪽도. 천천히 하자, 어. 오, 그래, 뒤에는 붕괴 좋네요, 예. 얘는 붕괴 좋았어요, 어. 에서 그래, 이렇게, 오! 피바람 왔어, 어. 조심해주고. 그리고 헬름은, 어. 훌륭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일반으로 봐요. 그 다음에. 만화 치우고. 여기도 진짜 엉망이 하네, 진짜. 어. 여기는 팔이 미친 것 같아. 어, 지역과 여기도 있잖아. 정리를 빨리 해주죠. 오! 부족 있다! 뭐냐고. 어. 방어력 민첩 2를 해준다, 어. 이렇게 왔어요. 오! 자, 빨리 나가야지. 어. 어찌됐건 지금은, 어. 다 이렇게, 어, 상대해줘야 돼요. 어. 됐어. 현이 잘 보여. 어. 아이, 야, 좀 그만 좀 문 열어! 그만 좀 문 열어라. 아, 진짜. 짜내지 말아요. 안 돼요. 최대 지구를 13. 그래서 어제 이거 팔고. 여기도 문 열냐? 여기도 문 열. 아, 이게 열려있었구나. 아, 착각했어요. 어. 어? 여기도 주세요, 뭐. 아이템 잘 보고 정리를 확실하게 합시다. 예. 그다음에 여기는 별거 없구나. 어. 근데 어떻게 들어왔더라? 아, 그렇죠. 막힌 건 아니니까 다 전부. 오. 오. 아프라잉. 어. 어찌됐건 여기까지, 오. 이렇게까지 오겠는데, 어.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 밑으로 내려가죠, 예. 일단 다 정리됐어, 어차피. 어. 밑으로 내려가죠, 예. 일단 쉬었다가, 잉. 어. 조금만 쉬었다 가는 거예요, 응. 오, 독수심, 어. 독수심하고, 어. 아니, 뭐였구나, 어. 야, 주변에 어, 침략자들이 다, 어, 있겠구만, 어. 됐어. 어찌됐건, 어. 독저항 14, 어. 요것도 이제 팔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죠. 아하, 여기 군전자 3층으로 내려가는 길. 어, 일단은 여기 점점으로 거, 일단은 좀 더 둘러봅시다. 네. 조심하고, 조심해주고, 예. 이쪽도 없는 거 아니죠, 우리도, 예.
오, 물론 예, 옥정에서 좀 떨어지는 걸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어. 그거는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오. 여기는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별거 없고 별거 있네요. 응. 별거 있네요. 여기에 이제 별개죠. 여기가 별개였어. 어. 그리고 오, 하수인도 있구나. 어. 유심. 어. 아이씨, 진짜 힘들게 하니까. 어. 얘가 니가 거의 범인이었구나. 어. 오. 으, 힘들게 하고 있어, 씨. 다음 호크렐러 뭐 보자고. 너무 버려. 드로이드 전용.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그 다음. 그러고 준영한테도 이거 체력도 줘야 돼. 감사합니다. 많이 딸렸어, 아까워. 다음에 궁전제 1층으로 가는 길. 오! 마지고, 어. 에, 오! 그 다음에 안쪽에 또 있겠지, 어. 오케이, 어. 됐고, 어. 좋아.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 여기에는 뭐인지 살펴봅시다, 일단. 여기 별거 없구나. 어? 어? 잠깐만, 저 위 앞에서 이거. 됐고, 어. 오케이, 어. 나일드 스텝으로 이런 제작. 가만있어, 나일드 스텝으로. 어. 화영구의 나일드 스텝프. 이것도 원소수사 전용이긴 하네. 어허.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일단은, 어. 돌아갑시다. 아이템 정리하기 없어. 필요하십니까? 일단 팔 건 팔아주고요. 이거 독정은 어떻게 할까? 어. 일단 나중에 써먹고. 어. 아니야, 일단 이것도 보관해. 차려 보관하고. 어.